마라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는데 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제주선적 15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사고 해역에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신고 30분 만에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는데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침몰했는데 해경은 기관실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